모닝은 전사양 6에서 7주면 차를 받을 수 있고요. 레이 가솔린 파워트레인 그래비티 트림은 3.5개월이지만 그외 가솔린 트림은 6에서 7주면 차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 일주일씩 늘어났어요. 레이 EV는 3월 4일 기준으로는 4에서 5개월 대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난달 대비 1개월씩 줄었습니다. 다음 K3는 전사양 3에서 4주, 지난달보다 일주일가량 줄어들었고요. 다음 K5입니다. 가솔린 1.6, 터보 2.0 가솔린, 하이브리드, LPG, 일반과 렌터카 모두 5에서 6주 대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달보다 일주일가량 줄었어요. 다음 K8입니다. 2.5 가솔린과 3.5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3에서 4주 대기고요. LPG, 택시, 일반과 렌트카 모두 4에서 5주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달 대비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는 일주일 정도 줄었고 LPG는 동일해요. 다음 K9은 전사양 7에서 8주 대기입니다. 지난달 대비 일주일 정도 늘어났고요. 특이사항으로는 3.8 플래티넘 기본 사양인 18인치 휠의 경우 2024년 3월 이후에 생산이 가능해요. 니로 플러스는 전사양 4에서 5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니로 하이브리드는 4에서 5주 대기고요. 니로 EV 마찬가지로 4에서 5주 대기입니다. 니로는 지난달 대비 일주일 줄었습니다. 다음 EV6 전사양 4에서 5주 대기고 지난달 대비 일주일가량 줄었어요. EV6 GT는 별도 공지가 나올 때까지 미생산입니다. 다음 셀토스입니다. 1.6 터보 가솔린 2.5개월, 2.0 가솔린 파워트레인은 1.5개월 대기입니다. 지난달 대비 2주 줄었고요. 다음 스포티지입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는 3에서 4개월, LPG는 4에서 5개월, 디젤은 1.5개월에서 2개월 대기입니다. 다음 더뉴 소렌토인데 가솔린과 디젤은 1.5개월이면 차량이 나오고 하이브리드 여전히 7개월에서 8개월 대기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난달과 동일하고요. 다음 모합입니다. 전사양 3에서 4주 대기고요. 지난달보다 일주일가량 줄었습니다. 다음 EV9입니다. 에어와 어스 GT라인 모두 5에서 6주 대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달보다 일주일 줄었고요. 다음 카니발입니다. 가솔린과 디젤은 4에서 5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12개월 이상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방금 12개월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즉시 출고 가능한 카니발 하이브리드 가 있거든요. 영상 고정 댓글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즉시 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가솔린과 디젤은 4에서 5주면 차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이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가솔린 4인승은 2.5개월, 비선호 사양의 경우 2개월이 추가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하이리무진은 24년 3월 이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 본 겁니다. EV는 3에서 4주 대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정 차량의 경우 4에서 6주 대기를 하셔야 되고요. LPG 터보의 경우 일반 사양은 3에서 4주 대기고 많이 구매하시는 주력 선호 사양의 경우에는 재고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1톤 더블캡 자동변속기, 1.2톤 자동변속기 4륜을 선택하시면 6에서 8주 대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2024년 3월 4일 기준 기아 전차종 대기기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신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어디 믿고 계약할 만한 곳 없나 고민되실 텐데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기아 최고 혜택 견적 무료로 받기 링크 클릭하셔서 알아보세요.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최고의 조건을 준비한 영업사원분들이 여러분들께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차량 출고하시고 출고 인증까지 마치시면 개차에서 추가로 5만원 상당의 카든콜 매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왕에 구매하시는 거 혜택 많이 받으시고 구매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2024년도 꾸준히 보시기 편하게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기아 납기 기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